안녕하세요. 이터니티 혜진입니다. 오늘은 여름이랑 촬영을 하러 왔어요. 저도 지금 많이 떨리지만 오늘 신기 일전해서 저희 인터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이터니티로 만들어가는 사업은 신사업이고 기능적으로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K-POP 스타들이 어떤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는 체력적인 한계라든지 또는 이제 감정 관리나 정신력 관리에서의 어려움 또 이제 멘탈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고 K-POP 스타들의 어떤 스캔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그것 자체가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되기도 하는데요. 다만 그 스캔들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위험에 처하거나 좀 제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가상 아이돌의 특별한 매력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. 귀여움, 섹시함, 청순함, 지적임. 이 버추얼 캐릭터가 완벽할 수도 있지만 또는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을 수도 있고 똑같이 K-POP 스타로 봐주세요. 그래서 팬분들이랑 소통할 때도 그렇고 또 전혀 그런 거에 있어서 다를 게 없습니다. 앞으로 이제 좀 더 노력을 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스타가 돼야겠죠. 왜냐면 요즘에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나중에 이제 저희 진짜 사람 아이돌 말고 그렇게 가상 캐릭터로 나오는 아이돌들이 더 자리를 잡을까 봐 살짝 되긴 하는데 총 다 합해서 한 12시간 넘게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연습을 하면서 본인의 부족함이나 약간 더 채우고 싶은 부분이 생기면 추가로 남아서 더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 달에 말쯤 마다 항상 이렇게 보는 평가 같은 게 있는데 그런 평가에서 이제 좋은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 바로 이렇게 떠나게 되고 This new technology with virtual humans and avatars, I think it's still quite new, so it's too soon to know how it's going to affect our life. In virtual world, we could be more free. This K-pop industry is really sensitive on what the public wants and they want their artists to fulfill that. 저에 대해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나요? 앞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